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편 창고형 커피매장 테라로사에 이어 2편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커피매니아 핫플레이스 더티 트렁크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자유로를 달리면 도착하는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에 위치한 더티 트렁크입니다. 커피 팩토리라는 사인보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용인은 700명,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창고형 카페입니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높은 층고와 곳곳에 배치된 식물로 유혹적이면서도 청량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심하게 배치된 테이블과 의자, 각종 소품들은 인더스트리얼 감성을 더해 줍니다. 이곳은 커피와 더불어 다양한 베이커리류와 브런치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어 커피 매니아에게 핫플레이스로 인기 상승 중입니다. 거침없는 젊음은 담은 공간 CIC F&B는 2017년에 만들어졌으며 더티 트렁크를 기획한 CIC F&B는 크리에이티버티, 창의성, 이노베이션, 혁신, 크레이지니스, 뚫기를 모토로 외식업의 창의성, 혁신, 재미있는 요소를 담아 다양한 형태의 F&B 프로젝트를 선사한다는 의미를 갖고 출발한 외식 전문 프로젝트 컴퍼니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2018년 청담동 브런치 카페 오포닛입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 농장 컨셉으로 농부가 바로 딴 싱싱한 채소와 과일로 요리한 브런치를 맛볼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CIC F&B를 구성하는 6명의 멤버들은 모두 20대. CIC F&B 김왕일 대표는 첫 프로젝트인 청담동 브런치 핫플레이스 오픈잇을 성공적으로 론칭하고 두 번째 프로젝트인 더티 트렁크를 기획하면서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를 분출하고 구현할 수 있는 판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2018년 12월 15일 더티 트렁크 거친 공장이란 컨셉을 가진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창고형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CIC F&B 김왕일 대표는 젊음은 전 연령층을 아울러 본능적으로 끌리는 매력을 가진 에너지라며 베이비 부모 세대부터 Y세대, Z세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강력한 컨셉트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신만의 색깔을 지닌 레스토랑이 많지 않습니다. 색다른 메뉴와 인테리어 디자인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레스토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왕일 대표는 2016년 12월 스위스 글리옹을 졸업하여 미국 럭셔리 호텔 더 브레이커스 호텔 본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합니다. 스위스 글리옹 유학 생활에서 하스피탈리티 산업과 호텔 경영에서도 인지도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지만
이론과 실습의 조화,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과의 생활 속에서 하스피탈리티 산업의 기본 태도와 전문성, 글로벌 마인드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아이시 FMB 김항일 대표는 2017년 11월 국내로 돌아와 자신의 오랜 계획인 FMB 컨설팅 회사를 차립니다. 베이커리부터 이국적인 아메리칸 푸드까지 자유분방한 개성이 느껴지는 더티 트렁크는 올 인 원 플레이스 컨셉트로 키친, 베이커리, 바, 그리고 카페를 모두 취급합니다. 플레이스를 콘셉트로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 방안을 도입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 개념은 19세기 산업혁명 시대의 분위기를 담아 낡은 공장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를 말합니다. 콘크리트 벽이나 거친 벽돌, 드러난 벽을 그대로 살리는 스타일로 투박하고 고풍스러운 빈티지한 느낌이 특징입니다. 내부 공사를 하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이 인테리어는 낡은 공장이나 상업시설을 생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재생건축에서 비롯됐습니다. 주로 사무실이나 전시장 등에서 쓰였으나 이후 가정집을 비롯해 식당, 카페 등 요식업계에도 널리 퍼져 SNS에 사진을 올리려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개념을 도입 적용한 것입니다. 커피 팩토리라는 부제를 가진 더티 트렁크는 이름 그대로 창고형 대형 카페로 넓은 매장만큼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카페에서도 베이커리만큼 다양한 케이크와 빵류를 즐기고 싶어하는 손님들의 취향에 맞게 더티 트렁크에는 이색적인 베이커리가 끊임없이 제공됩니다. 더티 트렁크에서는 커피와 디저트 외에도 브런치, 식사, 맥주, 와인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1층과 2층을 잇는 중간 계단은 절반은 스탠드형 좌석으로 절반은 이동통로로 이용되는데 더티 트렁크의 멋진 내부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자리로 인기가 많습니다. 더티 트렁크는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의 카페로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깨알같은 구경거리도 갖춘 명시상부한 핫플레이스입니다. 600평 넘는 건물은 맷잔인 형태로 인테리어에 개방적인 느낌을 줬고 철강 소재의 뼈대를 그대로 노출시켜 인더스트리얼한 아메리칸 공장을 재현했습니다. 동시에 우드 소재와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플랜티어리로 공간을 채워 취미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1층과 2층을 잇는 중간 계단은 절반은 스탠드형 좌석으로 절반은 이동통로로 이용되는데 더티 트렁크의 멋진 내부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로
인기가 많습니다. 낡고 오래된 폐공작이 인더스트리얼 공법과 도시재생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명 창고형 카페라고 불립니다. 옛 공장의 느낌을 한껏 살려 다양한 분위기의 콘셉트로 꾸며진 카페는 향수와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새로운 뉴트로 열풍과 맞물려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창고형 카페인 것입니다. 더티 트렁크는 자유롭고 활발한 분위기의 카페로 다양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깨알 같은 구경거리도 갖춘 명시상부한 핫플레이스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테라로사 더티 트렁크 두 개의 대형 공장용 커피 카페테리아를 만나보았습니다. 미국 스타벅스가 시애틀에서 조그만 카페테리아로 세계의 커피 시장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었듯이 대한민국에서 10년, 20년 후 스타벅스를 뛰어넘는 새로운 커피 문화의 선도 기업으로 바뀌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댓글과 좋아요는 아름다운 동행의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